하우 휴. 자, 정말 오랜만에 쿠키랑 신작 모바일 게임 쿠키랑 모험의 탑입니다. 일단 하나같이 일단 플레이 해보신 분들 평들이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뭐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뽑기를 좀 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크림소다 맛 쿠키 바로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캐모마일 맛이랑 요거는 애플 공짜로 줬었고, 칠리맛 쿠키까지 한 20회 뽑인가 했는데 둘 다 레어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오늘 조금 달려보기 전에 무과금으로 무료 뽑기 싹 다 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뽑기권 10개 줬고요. 거기에다가 다이아까지 3000개 또. 야, 다 받아, 다 받아. 받아버려. 자, 뽑기가 몇 회 가능하냐. 크림소다 맛은 하나 뽑았으니까 호밀맛 한번 뽑아보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좋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일반 뽑기 지금 30개. 아, 대충 무료로 한 40연 뽑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다, 거기다 지금 제가 구글에서 자체 제공하는 앱플레이어로 하니까 이걸로도 뭐 공짜로 주는 것 같더라고. 구글 플레이 게임즈 접속하니까 요거 줬었거든요. 10개 무료 40연 뽑 갑니다. 아, 요 계정에 좀 축복받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픽업으로 호밀마 쿠키 바로 뽑아버려. 출발, let's get it, 짭. 자, 기운을 가득 담아서 에픽 주세요. 자, 이게 보라색이면은 아 이러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레오만 나왔어. 아, 운이 좋더라니. 어떻게 이렇게 녹화 시작하자마자 뽑기가 망하죠? 운빨이었던 건가? 어? 아, 영호성 하나 나왔네. 아직 30회 남았어. 바로 가보는 거야. 에픽 하나 또 떠보자! 가스! 자!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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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래 보라색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라색! 아! 어? 누구세요? 얘 좀 귀엽다. 연금술사 맛 쿠키. 오케이, 새로 얻는 건 뭐 언제나 환영이지. 연속으로 두 개나 뽑아버려가지고 운빨 다 했나 설마? 아우, 뭐야? 얘 좀 멋있네. 웨어울프 맛 쿠키. 얘 봤던 거 기억난다. 야, 이거 쿠키들을 좀 3D로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긴 하네요. 맨날 2D로만 보다가. 제발 레어 한 번만 주세요. No. 레어! 아, 내 운빨 다 어디 갔어? 에? 아, 망했어요. 렛츠고! 이번엔 뜨겠지. 나 크림소다만 뽑아가지고 바로 나오길래 확률이 좀 좋다 했더만, 천사만 쿠키 축복받은 계정인 줄 알았는데 이거 똥계정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40뽑을 하는데 레어가 한 개도 안 뜨냐? 자, 우리 보석 한번 알뜰하게 모아봅시다. 이거 이것저것 막 주네. 자, 제가 뽑은 이 크림소다맛 쿠키 상당히 또 귀엽고 예쁜 쿠키인데요, 지금 밑에 보면 요 바가 있죠? 스킬을 한번 쓰고 나서 평타를 치면 이렇게 스택이 쌓이는데, 스택 쌓일 때마다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치고 때려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본 공격을 하면은 스택을 소모하면서 강력한 데미지를 선사합니다. 거기다가 궁극기 긁어주고 이리 와. 찹찹찹. 이 소중한 보석 감사합니다. 2500개, 한 400개만 더 모아봅시다. 뭐 400개 어디 뭐 없나? 어? 아, 여기 뽑기 또 있었네. 오케이. 야, 그럼 몇십 뽑이야? 40뽑 했죠? 거기다가 50뽑, 50, 60뽑 가능하겠는데? 아, 한 개 모자르네 이거. 뭐 대충 60뽑. 지금 공짜 60뽑입니다. 어? 레오 각, 레오 각. 아! 못 떴냐? 호불 맞추라! 오? 드디어 뜨네 이게. 오, 나!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잠깐만. 기사 아니야, 그거? The new cookie 찾아왔습니다! 와! 보스 장렬 보석. 다크 초코 쿠키. 일로 와. 아씨, 너무 멋있어. 이거지, 그래! 이게 맞지?
아, 다행이다. 그래도 에픽 50연 뽑았네. 하나 나왔네요, 레어. 근데 이거 확률 이게 맞아? 나 똥망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먹으면 돼. 뭐 끌어올 수 있는 거 없어? 모험 가이드. 이거 왠지 뭔가 줄 것 같아. 그렇지. 곰젤리 최종 보상 5개? 일반 뽑기 쿠키권 여기 있었네. 오케이! 일로 와! 이거 하나 뽑아. 보정 내놔! 자, 그러면은 현재까지 50연 뽑? 그러면 이제 60연 뽑 가능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한 번 더 가! 렛츠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나 잘못 했나 보다. 이거 뭐 봤나 보네요? 구슬을 문질러서 이거 아티팩트인가? 아티팩트 뽑기 들어온 거야 지금? 설마? 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아니 나 망한 거 뽑기 엄청 퍼주네요 이거. 가보자! 주세요 호빈마! 아 망했다. 오케이 패스 보상. 3개까지 진짜 그냥 뭐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구만. 자 그러면 몇십 뽑인가요? 70인가요? 80 뽑인가요? 80연 뽑인 것 같은데? 이제 헷갈린다. 한 번 더 가! 레어! 오 레어 느낌이 오는데? 와 나이스! 이거를 이렇게 포장받는구나! 가보자! 누구야? 진규니? 진규면 언제나 환영이야. 누구세요? 아이야! 돌아갈 수만 싫어? 있다면. 왜 또 그 초코. 맞았어. 이거야. 이거 노리는 거야. 이거 돌파 가능하겠네요. 승급하면은. 돌파하면 2성이 되었고요. 2성 열리니까 새로운 스킬이 열렸어요. 금지된 검을 지닌 자. 잠깐만요. 어디 뭐 보물 상자 있는 데가 있을 법한데. 보석 좀 주세요. 보석 좀 주세요. 둘. 거기다가 요거 스테이지 하면 한번 클리어 하면은 딱 3000개 되겠다. 그렇지. 때마침 잘 됐어요. 요거 한번 써봅시다. 어우 얘는 좀 묵직하네. 어? 기 모아서 날리는 스킬이 있구네? 뚜시 따 잠깐만 이게 밑에 이거는 뭐 분동 같은 개념인가? 아 잠깐만. 너무 아파. 전투력이 좀 딸려가지고 지금. 아야야야 죽었다. 죽었어. 아우 그렇지. 우리 소다가 해줄 거예요 다. 싹 스킬 써고 긁어주고 스킬 쓰고 긁어주고 스택 쌓아가지고 긁어주고 클레어 됐어. 3000개 딱 모였다. 호밀마 다시 한번 도전 가. 확률이 얼만데 이거? 17%인데 아 오케이. 에픽이 뜨는 순간 1.5%가 나오는 1.5% 확률로 나오는 거네요. 픽업 출발. 레어 한 번만 더 주세요. 야! 빠. 2레어 떴네요. 거의 뭐 그냥 확률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호밀막 갖고 싶은데. 일단 오늘 뽑기만 좀 해가지고 간단하게 게임 좀 느낌 살펴봤고요. 제가 해보다 또 재밌으면은 컨텐츠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호밀 못 뽑아서 너무 아쉽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